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새롭게 또 한 주 시작하는 9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은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88% 하락, 나스닥 1.07% 하락, 반도체 지수도 1.51% 하락입니다. 자, 독일도 0.70% 하락입니다. 자, 요약하자면요. 주요 종목군들 한번 잠깐 체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애플도 3.17% 하락, 주요 기술주들이 좀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4.42% 상승입니다. 자, 인텔, AMD, 엔비디아, 퀄컴과 같은 반도체 관련 지수들 하락했고요. 니콜라는 1%대 상승. 자, 모더나가 2.92% 상승, 존슨 앤 존슨이 1.37%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백신 출시 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재선을 앞두고 그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 일단락했다라는 코로나 이슈에 대한 부분 부각하기 위해서 좀 빨리 출시를 원하는 것 같고요. 자, 임상실험 중단했던 회사들도 나오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너무 섣부른 출시는 부작용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반대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의 상황을 보자면 이 갈등은 소폭의 갈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뽁 하면 그냥 관세 때린다 그랬습니다. 관세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관세 때리면서 상당히 뭐 큰 서로 마찰로 간다면요, 예전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상해종합지수가 2%대로 전일 상당히 강하게 박스권 중에서도 아래 채널보다는 이제 위 채널에서 움직이려고 강하게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여기 저점을 그래도 지키는 상황입니다. 좀 처진다 하더라도 60일에 지지가 있는 반면에 자, 나스닥이 위태위태합니다. 60일 훼손했다가 좀 끌어당기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금요일이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포지션 부분들 청산 내지는 롤오버 물량들 서로 상충하면서 조금 하락폭 2.9%까지도 2.4%네요. 자, 선물은 2.98%까지도 빠졌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오늘 추가 상승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자, 시장 요점은요, 시장이 조금 위험하다, 시장이 위태롭다라는 부분을 하나 짚고 가야 됩니다. 자, 현재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백악관에서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지원금 이거 잘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배터리데이 9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LG화학은 기업 분할 소식 때문에 상당히 좀 큰 흐름의 큰 폭의 변동성 가져오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하고 있는 3사, 주요 3사는 LG화학, 파라소닉, 그리고 중국의 CATL입니다. 닥터K는 SDI에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같이 등달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24일 25일 수요 예측을 하고 10월 초에 상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IPO 대어라 할 수 있겠죠. 자, 어차피 신규 공모를 받는 것은요 몇 주 되지 않으니까 저는 크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덩달아서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3사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JYP에 관심을 좀 가지겠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좀 천천히 보도록 하죠. 또 하나 이슈, 그죠?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160원도 지금 터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좀 길게 보면 확실해 보이거든요. 여기
자, 여기 부분이 2020년 초반에 찍었던 저점 부위까지도 지금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자, 주가는요, 환율과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우리나라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현재 우리나라가 워낙 강세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좀 들어오는 이유도 환율이 뭐 끝도 없이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적절히 지금 정도 매수를 해놓으면 올라온다면, 달러가 약간 반등을 한다면 다음에 시세 차익 앤드 환차익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도 한번 기대해 보겠다.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닥터 K가 인버스를 매수를 하고요. 종목을 하나 또 없이 다 던졌다가 전일 돌아섭니다. 그래서 방송 본 분들은 봤겠지만 인버스 청산 이후에 올라갑니다. 일단 지수가. 그리고 현재 종목을 다시 편입했어요. 자, 그러면 아침 다르고 오후 다르냐 할수 있겠습니다만 당연하죠. 주식 시장이란 게 얼마나 큰 변동성을 가져오는데 아침에 그 기조대로 쭉 간다면요. 이렇게 기조대로 쭉 간다면요. 바꿀 필요 없습니다만 이렇게 추세가 전환될 조짐이 보이고 하면 발 빠르게 대응도 할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 종목은 좀 이따 오픈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0.03% 다우존스 선물 약보합이고요. 나스닥 선물, 자, 여기가 크게 빠졌었거든요. 여기가 2.98%까지 빠졌던 그 상황인데 끌어당기면서 1%대로 마감했고요. 다시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0.1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뭐다? 나스닥이 빨리 60일 위로 올라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에 비해서 다우존스는 조금의 룸이 남아있다. 조금의 지지권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큰 폭으로 흔들릴 상황이 나스닥보다는 좀 적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종목 뭘 매수했느냐 미리 말씀드려야죠. 자, 현대모비스 일단 매수했습니다. 외국계 5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요. 기관도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전자 자동차가 전차군단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현대차는 너무 높아서 부담돼요. 그러니까 현대차 대신에 일단 같은 자동차 부품 그죠? 자동차 섹터로 크게 볼수 있겠죠. 현대모비스를 큰 부담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매수했고요. 삼성 SDI 매수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LG화학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반사이익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터리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LG화학은 여러 가지 썰이 많으니까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SDI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지금 현재 출발 상황 양호하고요. KMW 20일 인근입니다.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기다렸다가 매수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5일선 이탈하는 조짐이 나왔으면 일단 일부 차익 실현해야 된다 의견 드렸고 추가로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SK하이닉스는 승부수 뛰었다라는 이유에 아주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비교해 볼때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좌측 하단을 보시면 기관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자, 어떠한 뉴스도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이에요. 닥터케이도 여기 올라탈 때 샀었는데, 그죠? 청산했습니다. 손절했어요. 가볍게. 자, 셀트리온 삼형제 이상 소식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호재성 발언 있고, 3사 합병 소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흐름은 별로입니다. 흐름 별로예요.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저보고 대라고 그런다면요. 3사 중에는 합병 이슈가 나올 때마다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싶으니 셀트리온 제약이 현재 3사 중에서는 가장 흐름이 괜찮고요. 외국계 매수세도 제법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자,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이유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조정의 폭은 밀리고 있습니다만 큰 폭의 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자,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출발합니다.
SDI 또 풀었습니다. 와우. 자, 삼성, SDI, 현대모비스, KMW 매수했다 그랬습니다. 매수 성공. 매수 성공입니다. 1.3% 갑니다. 현대모비스도 1% 가요. KMW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비중이니까 두개 가고 하나 빠지면 이거 마이너스 때 들어갔기 때문에 소폭입니다. 마이너스도. 그러니까 매수한 이후에 좀 올라갔다 이거죠. 양호입니다. 양호. 자, 외국계가 자꾸 매수가 잡혀요, 일단. 좋은 거예요. 마우스 왜 이래? 어떤 사람이 댓글을 그렇게 남겼습니다. 실전대에 입상자도 인버스 들어가자마자 개쳐 물렸네. 이렇게 날렸더라고요. 개쳐 물리게 뭘 물려. 그죠? 약수익으로 빠져나오고 일단 후퇴했던 거 다시 매수 들어가서 그죠? 플러스 나고 있는데 좀 까고 싶으면, 좀 그만한 상황 나왔을 때 까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탁탁해요. 선물 전문이에요. 선물 전문. 그죠? 미련스럽게 추세 돌아서는데, 여기서 딱 던졌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딱 던졌어. 던지자마자 반등했어요, 던지자마자.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잘 판단하고, 그죠? 퍼펙트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인버스 물려가지고 그냥 손도 못 쓰고 그냥 쭉 들어 간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선물이 얼마나 급변동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침에 한 전략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자, 성창 오토텍이 오늘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사는 거 아닌데 급등했다가 그대로 꼬꾸라진 거는 반반이에요. 자, 이제 지지권 오면 매수도 할수 있는 상황인데 반반이라 그랬습니다. 강하게 올라왔으면 안 밀리고 잘 가야 되는데 크게 밀린 건 좋지 않으나 수소 테마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처지면 다시 한번 더 담아볼 겁니다. 시제니 단기 고점에서 던졌는데 올라갔습니까? 파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댓글 남긴 사람 잘 쳐다보기 바랍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그죠? 잘했기만 하고만. 두산중업 사지 말라고 팔고 난 다음에 사지 마라 했습니다. 일단 빠져요. 일단 빠집니다. 두산중공업 여기 20일 처지면 안 돼요. 이건 부담스러워서 안 합니다. 이제 자 빠르게 종목들 외국계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집중해야 돼요. 자동차 오늘 자동차 갑니다. 전기전자도 가네요. 전차군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좀 부담스러워요. 미리 못 샀다면요. 현대모비스, 야, 아침에 살수 있었겠죠? 어저께 못 샀다면. 이것 뚫고 올라갈 가능성 높다니까요? 왜? 간거 별로 없어요. 간거 별로 없습니다. 더 길게 보면요. 간거 없어요. 그죠? 맞죠? 추가 상승 여력 있다 이겁니다. 25만원, 26만원 제시했는데요. 양호하게 갑니다. 퍼펙트! 외국계 매수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Rarely, rarely 이런 부분 좀 웃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발음 잘못됐습니까? 삼성 SDI 일단 양호 외국에 들어옵니다. KMW 1차 매수 가능해요. 1차 매수 가능합니다. 5G가 좀 약세긴 해요. 일단 대기 그러면 그죠? 아직까지 안심 못하겠어요. 막 흔들립니다. 자, 5G 약세입니다. 자, 60% 밖에 주식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40%더 있어요. 자, 현대모비스 2%대 갑니다. 개업W 따라 들어갔다. 분할로 하면 돼, 분할로. 이때 좀 처지면요. 60일 올라오거든요. 그때 조금 추가. 그렇게 하면 적당히 단가 되고요. 정부에 맞서지 마라.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5G는 큰 측면에서 4차 산업을, 논할 때 5G가 빠져선 이야기가 안 돼요. 원격 진료, 자율 주행, 그죠? 등등등등 꼭 필요합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이닉스는 85,000원 목표치 제시했는데 근접하고 있습니다. 안 빠지죠? 신기하죠? 저도 신기하네요. 안 빠집니다. 올라간 게 없어요. 그죠? 이거 끝났다 그랬습니까? S3 SK 하이닉스의 제 오른 손목 끌었습니다. 저 찾아왔어요. 수익입니다. 셀트론 시원찮아요. 29만원도 이탈한 시도 나옵니다. 이거 무너지면 27만원까지 빠져요. 참고하십시오. 가지고 계신 분들 끝까지 들고 가지 마세요. 일단 일부 비중 축소하시기를 전 권유드립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전망 잘안 틀려요. 저몇년 동안 이거 많이 지켜봤습니다. 방송하면서 상당히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상당히 편안하게 가도록 마음 편안하게 가도록 안 냅둡니다. 참 어이없네. 다시 무너지면, 그죠? 다시 무너지면 안 좋거든요. 뭐 어떻게 안다? 무너진다 싶으면 인버스 다시 사요. 케이어스님, 헷가닥 하는 게 아니라 반등할 것 같아서 빠져나오고 다시 무너지면요, 다시 사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도 이틀 전에 은봉에서 차익 실현했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안 올라가죠? 8만 5천원 간다는 하이닉스는 8만 4천원 왔습니다. 빠진다는 건 빠지고요. 올라간다는 건 올라갈 확률 높아요. 현금 많이 들고 있네요. 오케이. 그게 돼야 실전대에 입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해가 입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선물인데 한순간에 끝장나는 게 선물입니다.
자, 현금 보유 비중 높이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버스 살짝살짝 해칭해 들어가야 됩니다. 발 빠르게 대응 안 된다면요. 주식을 확 줄이기 못하다면요. 인버스 반드시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 시장 상당히 흔들려요.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면요. 인버스 빠집니다. 보험이니까, 그죠? 주식이 빠지면, 지수가 빠지면 인버스가 해칭해 줍니다. 손실에 대한.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상당히 지수 중요한 권역입니다. 여기 무너뜨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자, 외국계가 210석 코스피 들어오는데 이거 SD, 아, 저 뭐야. SK 하이닉스 물량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죠? 그럴 것 같아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SDI 목표가 인근 다 왔으니까 83,500원 밑으로 하회한다 싶으면요. 비중 축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 손가락이 달렸어요. 클릭질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죠? 자, 현대모비스 갑니다. 자동차 강세예요, 자동차. 그죠? 나머지 피시피시 되고 있어요. 나머지 피시피시 되고 있습니다. 자, 언택트도 피시피시 되고 있습니다. 왜? 많이 올라온 섹터거든요. 다시 매수할 때는 언택트가 지금 안 들어가 있죠. 힘떨어진 거 봤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일일이 동그라미 칠 것도 없어요. 셀트리온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끝까지 들고 간게 중장기 아닙니다. 저는 의견 그렇게 드려요. 이런 이야기 하면 싫어요. 많이 꼽히는데 상관없습니다. 몸에 좋은 말은요, 몸에 좋은 약은요, 입에 써요. 강세 무너졌어요, 강세가. 자,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호재가 나오면 하루를 못 가요, 하루를. 그죠? 여기는 9월 시판한다. 그 다음날 아니다니까 그냥 꼬꾸라지고요. 임상, 이상 뭐 한다. 아침에 갭 상승했다. 그대로 밀립니다. 오늘 또 약세예요. 그러면 비중 축소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더 이상 이야기 해봐야. 그죠? 올라가면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거. 내려가면 비중을 내려가는 강도에 따라서 줄였다가 지지권에서 다시 사놓으면 돼요. 그게 잘안 되니까 문제지. 그죠? 왜? 어디가 지진지도 잘 모르고 공부가 잘안돼 있고 그냥 회사 하나만 믿고 가져가는 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베스트 트레이딩 하기 힘들다고요. 자, 코스피 반등합니다. 선물 땡기면서 반등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자주 유지한다고요? 닥터케이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 외국인 선물이 그냥 좌지우지예요. 그죠?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고 다시 사니까 전일 고점 돌파 시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양호. 여기에 또 저항이 있습니다만. 자, 코스닥도 여기 돌파된 저항을 딱 돌파하고 나니까 여기서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네요. 그죠? 권통령님이 한10% 수익이다 했는데 좀더 까져가지고 지금 한8% 수익 이렇게밖에 안 되죠. 조금 챙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조금 챙기시기를 권유드려요. 다 말고.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사놓아요, 그거. 그럼 됩니다. 그럼 단가도 낮아지고. 빠질 때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 줄 알아요? 여기 120일 있습니다만 위에 단기 평선들 위로 다 위치한 단기 조정 구간이 확실하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5일, 20일, 60일 위에 있잖아요. 올라가면 못 넘어가 잘 이렇게 자꾸 튕겨내리고 튕겨내리고 튕겨 그러다 푹 빠질 수 있다니까. 그러면 지지가 그죠? 27만 원 여기 120일선 있으니까 여기서 지지할 가능성 있어요. 조금 줄였다가 여기서 지지하는 거 보고 반등 나올 때 사놓아도 되고요. 그래서 적당히 여기 30만 인근 오면 또 조금 줄이고 강하게 올라오면 줄일 필요 없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무너질 것 같으면 또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와우, SK 하이닉스 85,000원 목표치 제시했는데 84,500원 왔습니다. 케이어스님 리딩해 볼 테니깐요. 참고해 보십시오. 6주 갖고 있다 했죠. 99% 현금이죠. 현금 너무 많으니까 아까 산 만큼 다시 사요. KMW 추가. 추가. 그죠? 나머지 전략 동일. 더 쳐져도 지금 현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KMW 정도는 살짝살짝 분할로 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케이어스님 KMW 산 만큼 추가. 투자의 책임은, 최종 책임은 본인한테 있어요. 자, 미국 선물 돌았습니다. 자, 니는 말만 하고, 니는 매수 의견 안 날리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도 날립니다. 20일 지지권. 아직 현금 35% 있어요. No problem. 그죠? 자, 현대모비스 3% 간다. 예야! 진짜. 여기 안에서 최고 많이 가잖아. 그죠? 딴거 통틀어 봐도 자동차 최고 강해요. 닥터케이 이게 특기라니까요. 순환매 예측이 특기라니까. 이거 봐요. 이거 뭐 천보 이런 거 빼고, 대형 우량주 중에 자동차가 유독 강해. 전기전자 자동차라 그랬습니다. 마우스에 먼지가 끼있나? 왜 자꾸 잘안 되지? 자, 뭐 어떻게 한다? 시장 처질 때는 사 소리 안 하잖아요. 이딱 돌아서는 거 일단은 이렇게 딱 돌아서는 거 보고 사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질 때 사소리 안 했어, 분명히. 꼬꾸라질 때는 에이, XX 하고 있었어. 그죠? 흐흐, 이러면서, 그죠? 딱, 일단 찍고 돌아서니까, 어디? 저항을, 돌파한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사소리 나오잖아요. 시장 판단이 우선이라니까요. 선물이 213개로 상승 방향으로 털어내면서 시장 돌아서고, 미국 선물 돌아서는 거 보고 사, 그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그게 중요해요. 시장 판단이 우선이라니까? 종목이 우선이 아니라. 야, 하이닉스 못펼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죽인다. 최근 한달 동안에 하이닉스 매수 포인트 퍼펙트. 여기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전부 위입니다. 전부 위예요. 이거 권통령님 아까 말했을 때보다 1%더 빠지잖아 요 그죠? 그냥 쭉 들고 가긴 왜 들고 갑니까? 줄였다가 늘렸다 해라니까 됐어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확률을 방송 들어보시면서 확률을 한번 보시고 참고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하십시오. 말엔가하고 반대로 가는 게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말엔대로 가는 게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무조건 믿으라 소리 안 합니다. 제가 신도 아니에요.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확률. 자, 외울게. 코스피 523억으로 확대하면서 기관도 일단 42억 매수 들으면서 지수 상승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와우. 인버스 던진 거 잘못했습니까? 인버스 던진 거 잘못했어요? 초특급 트레이더로서의 모습 한번더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재수 없겠지. 틀렸습니까? 틀렸냐고. 어저께 잽싸게 산거3% 가까이 올라가. 사자마자 올라갔으니까. 그죠? SDI도 일단 안 빠져. KMW 추가 매수했으니까 올라가면 no problem. 빠져도 추가 매수하면 별로 무리 없어요. 물타기 아닙니다. 호중이가 SK 하이닉스는 보고 참 감탄사가 나오겠지. 야, 내가 보기에는 주고 사면 안될것 같은데. 평소에 이야기하던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추세 완전 꼬꾸라져 있고 주고 왜 사라 하지? 확인됐지, 호중이 왜 사라 했는지. 근데 니는 던졌다며. 저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던지고 시젠드 가가지고 뭐8% 성창 오토텍 들어가가지고 10% 15% 먹어내고 했으니까 no problem. 그죠? 자, 우석이. 비중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형이 우석이한테 빚질 거 없다. 매수 가능하다 했는데 열심히 모은 돈 하이닉스 다 투자했다며. 프로스다 프로스. 그래, 그 말이 맞지. 호중이 말이 맞지.
하이닉스는 정석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시장 판단과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낙폭과 대 매수기법 쓴 거지. 낙폭과 대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자면, 여기서 목표치 딱 구해봐요. 여기 살수 있는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N자 목표치. 여기 목표치 한 여기 정도 나옵니다. 깨지면 여기 매수입니다. 매수하니까 탁 올라가잖아. 십몇 프로 바로. N자 목표치. 오케이? 그거는 주식 생초보 탈출 팁7 정도였습니다. 7. 개인이 선물 매도 때리고 있어요. 개인이 선물. 그죠? 왜? 미국 시장이 흔들흔들흔들 하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이 60일 깨지고 다우존스, 나스닥 막 흔들흔들 하고 있거든요. 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도. 이틀 동안 2,000계약 지금 매도입니다. 이러면 땡큐 베리 마치. 그죠? 기관이 매수에 들어옵니다. 선물. 기관은 최근에 현물 너무 많이 팔았거든? 그죠? 그러니까 현물 매도, 선물 매수. 외국인은 현물도 수수수수 사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땡큐 베리 머치입니다. 어저께 인버스 청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현선물 다사 들어왔어. 야, 이거 추가로 안 빠질까 보다. 안 빠지려는가 보다. 그죠? 신규 회원이 좀 놀래겠네. 우와. 인버스 사 했다가 팔아라 해가지고, 부풀이 빨리빨리 하냐 생각했는데 올라가네? 우와. 하지 않겠어요? 아유, 마우스가 이래. 공이 반가. 야, 성창 오토텍도, 그죠? 딱, 갈 만한 자리 어느 정도 왔다 싶으니까 딱 펴놓은 거 아닙니까? 가네요. 그죠? 여기 있는데 꼭대기에서 안 따라간다고요. 여기 딱, 좀 초정권에 딱 오면, 적당히 사 들어가면요. 큰 손실 안 본다니까요. 꼭대기 따라 댕기니까 망하는 겁니다. 꼭대기 따라 댕기니까. 꽁이, 금요일날 우리 강의, 장중에 좀할 때, 어떻게 되면 매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빠져있을 때, 이렇게 꼬꾸라져 있을 때, 자꾸 매수하려고 들면 안 된다 그랬죠? 언제? 이평선들 이렇게 다 돌아내고, 여기 위로 올라타는 거 보고 매수해야 된다 그랬죠?
올라탔어. 매수. 기준대로 한다니까, 기준대로. 그죠? 야, 그 밑에 이런 데는 산거 잘한 거 아닙니다. 가다가 튕겨 내려가면 박살 나는 자리인데 매수하죠. 잘못된 겁니다. 잘못해. 아, 그러면 안 돼요. 어저께 여기 딱 돌아서고 딱. 그죠? 여기. 인버스는 다 던져버리고, 여기서 다 던져버리고, 여기서 딱 매수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음악 듣고, 저는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디스코 반가. 현대모비스 여기 상단 저항 돌파 시도 나옵니다. 양호. 에스디아이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면서 양호. 자, LG화학 또 빠집니다 라고 우기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LG화학 부담스러워요. 안 삽니다 LG화학. SDI를 선택했습니다. KMW 5G가 조금 비실비실하니까 20일 인근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자, 외국계 선물 늘어나가면서 추가 상승합니다. 개인은 선물 매도 확대합니다. 이러면 양호. 외국계 사면서 올라가죠. 외국계 순매수 선물로 들어오면 양호입니다. 개인이 매도 계속 때려요. 더 때려라. 풋도 14억 들어오죠. 이 개인이 풋이 30억, 40억, 50억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땡큐 베리 머치. 코스피는 20일 확실하게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5일선 다시 복귀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율 약간 반등. 일본 오늘 휴장입니다. 자, 수소차, 전기차. 강세 보입니다. 자동차, 부품,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섹터, 그만. JYP 관심 있다 했습니다. JYP 20일에서 반등 시도 나옵니다. 근데 일단 관심만 가져요.
외국계 순매수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신풍제약, 와, 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LG전자,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기아차, SK텔레콤도 조금 관심 있어요. 두산중공업도 오늘 매수는 들어옵니다. 외국계. 사지 마세요. SDI 들어옵니다. NC소프트도 들어오고요. LG화학, 삼성전자, 넷마블, LG생활건강 매도 나옵니다. 포스코, 두산 퓨어셀 매도, 셀트리온 매도입니다. 삼성전기, 포스코케미칼 매도. 에코프로비엠, 제넥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 들어오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에 반등 많이 했죠. 자, 5G를 외국인이 좀 팝니다. KMW도 파네요. 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LG화학을 부담스러워할 거기 때문에 삼성 SDI가 반사 있다 그랬습니다. LG화학은 3.6% 빠지는 반면에 삼성 SDI는 양호해요. 그죠? 테슬라 데이 23일 날 배터리 데이 개최되는데요. 악재는 둔감하고 호재는 같이 반등할 수 있다. 삼성 SDI.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LG화학은 악재 나오면 더 흔들릴 가능성 높아요. 자, 지수 5분봉 121에서 저항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저항이라 그랬죠, 아까? 크게 밀리면 곤란합니다. 여기 돌파됐던 여기 전일의 고점 돌파했으니까 여기 반드시 지지해야 돼요. 2416 지지하고 다시 추가 상승하는지 여부 아니면 여기 강하게 무너뜨리고 다시 희말이 없다면 알아들으려는 거 모르겠는데 힘없이 흔들흔들하면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공격적인 매수하면 안 돼요. 자, 재미있는 예측 하나 해볼까요? 왜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는가? 지금 사실 인버스 살짝 사더라도 문제 없거든요. 강하게 말고. 근데
좀더 지켜봅니다. 왜냐면요, 개인이 선물 이제 조금 거둬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 나스닥이 60일이 죽으면서 와 밑으로 추가 하락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거 양봉 다 말아 올리면서, 양봉으로 전일 하락폭 다 말아 올리면서 다시 복귀해 버리면요, 다시 적당히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어느 정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녁에 만약에 밑으로 팍 깨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지 마라 그럽니다. 자, 곧 방송 마쳐야 되는데요. 전략 하나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내려오다가 반등하면서 적당히 가면 양호인데요. 갑자기 장중에 미국 선물 확 무너지고 올라가다 자꾸 못 넘어가고 탁 깨고 내려오죠. 인버스 고려해야 됩니다. 인버스 5%씩 사 들어갑니다. 여기서 매도했고 실컷 안 두드려봤고 여기서 매도 다시 인버스 진입합니다. 저항권이거든요. 닥터케이는 주식 70%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못 가겠어요. 부담스럽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편안한 장 아닙니다. 반등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더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버스 더 추가하고 종목은 추가 매수는 적어도 하면 안 돼요. 지수가 뭐 1%, 2%막 빠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는 종목은 가거든요. 그러면 걔들은 적당히 상황 봐면서 조금 더 홀딩 가능한 겁니다. 뭘로? 인버스로 해칭하면서. 알아듣겠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이야. 가지고 있는 종목들 휘청휘청 거리겠다 싶으면요, 챙기는 게 장땡입니다. 요 디스코 하이닉스 욕심 부리지 마. 85,000원이 목표치를 했습니다. 일단 85,000원 딱 찍었어요. 줄여. 갑자기 영희철이 크로스 외국인 선물 밑으로 확 빠지고 개인 선물 확 올라옵니다. 이러면 안 좋아요.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크로스 되면 안 좋아요. 인버스 먼저 들어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무료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 있던가요? 없을걸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없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선물은 전일 낙폭 만에 실어놓는 반등 실어놓고 있습니다만,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60일이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다우존스는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견조합니다만, 나스닥이 흔들리면 곤란합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장 초반에 반등 시도 나오다가 지금 120일, 5분봉의 120일 저항선에서 코스피, 코스닥 다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하락으로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800개 매수에서 115개 매도로 1000개 때리면서 조정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85,000원 목표치 어느 정도 왔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밀리는 강도에 따라서 차익 실현의 강도 같이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밀리면 많이 밀릴수록 나도 던지는 강도 강하게 해야 돼요. 토해내지 마시고요. 완전한 쏠림 현상, 완전한 쏠림 현상입니다. 전기전자, 자동차의 강세 보이고 나머지 피쉬피쉬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그린뉴딜. 그죠? 여기 강세고요. 자동차 부품. 나머지는 막 나뉘어요.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그만 하고요. 언택트. 그리고 2차전지 LG화학도 강하게 밀리고 있고요. 5G 약세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도 약세. 저는 차익 실현해 나가시라 의견 확실하게 드렸고요. 추가 상승 못하고 밀리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지진하죠. 다시 지진하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을 돌파한 지지권에서 지지한지 여부 체크하시라 그랬습니다. 일단 인버스를 너무 인버스 하나도 없이 가기에는 시장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인버스 매도했던 자리보다 훨씬 위에서 다시 매수하니까 문제없고요. 외국인 선물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데 매도폭 확대하는지 여부, 그리고 코스피에는 매수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매수세 늘어가는지 여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장중에 미국 선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나올 때 봐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